지금 발 남았다. 테스팅. 오케이, 요번에 좀 잘 나갔어요. 이게 제가 플로팅을 안 쓰다가 써보니까 비거리가 확실히 덜 나갑니다. 캐스팅 비거리가. 잘해야 한 30m. 자, 입질이 오죠? 좀 더 먹으라고 줄게요. 바람이 이렇게, 바람이 원수를 이쪽으로 날리게 만든단 말이야,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챔질은 절로 해야 되는 거예요. 보고. 살짝 견제. 훅! 와우! 걸었어. 이런 식으로 챔질을 해주라고. 오케이? 플로팅은 좀 과감하게 챔질을. 챔질 하고 나서는 이제 드랙 조절 좀 해주고. 파도가 큰 파도가 오면 안 됩니다. 그러면은 고기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. 작은 파도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파도가 잔잔해지면 이제 드랙을 좀 타이트하게 감고. 아이, 또 파도가 세니까. 들어가면 안 된다, 안 된다, 안 된다. 들어가면 안 된다, 그렇지. 드랙을 살짝 감고. 파도가 지금 그렇게 안 세죠? 그러니까 지그시 한 상태에서 드랙을 살짝 감고 여기서 지그시 이제 땡깁니다. 오케이. 오치. 오케이, 좋아요. 자, 생선 확인.